역시 손님이 많은 곳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닭고기와 양념 그리고 육수의 삼위일체가 이루어지니 입안에서 퍼지는 삼중창 하모니에 손님들의 칭찬은 끊일 줄 모른다고. 국내산 생닭 사용한다는데 다른 데보다 훨씬 좀 닭이 촉촉해요. 육수가 들어가서 다른 집보다는 조금 더 진한 그 감칠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닭갈비를 눈앞에 두고 어디론가 향하는 손님들. 알고 보니 닭갈비와 닭날개 튀김 외에도 만두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이 포진하고 있었다는 사실. 근데 이거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세포파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무한리필이라서. 그야말로 에피타이저부터 메인 요리는 물론 후식까지 책임지는 최상의 라인업. 실하네요. 김치국수와 만두같이 돈 주고 팔아도 손색이 없을 음식을 거저내어주니 손님들은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 다른 닭갈비집은 그냥 한정되게 닭갈비만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뷔페식으로 여러 가지도 즐길 수 있고 에피타이저 같은 거부터 후식까지 계속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먹어서 남을까? 저희는 착한 가격에 착한 맛에 잘 먹는데 먹고 돌아서면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사장님이 참 원래 부자이신 분이 그냥 취미삼아 하는 거지? 무서워요. 너무 푸짐해 손님들이 사장님을 걱정하는 이 기막힌 식당. 정말 남는 게 있긴 있을까요? 다시 주방을 습격한 고고 PD.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장을 유심히 살펴보는데 끊임없이 음식을 채워넣느라 바쁘다 바빠. 아무리 봐도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세요? 그냥 남들 1,000원 벌 때 저는 500원 벌고 저희 식구들끼리 밥만 먹고 살면 되지 하는 생각에. 설거지가 너무 많은데? 그거 갖고 뭘 맞다 그래? 시정을 부리며 갑자기 등장한 이 종업원 누구죠? 저희 딸이에요. 나와서 도와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네요. 요즘 애들 돈 안 주면 안 해요. 아니, 돈 주세요? 그래도 최소한의 지가 가져갈 돈을 주니까 와서 도와주지. 월급을 받나 봐요. 말은 그렇게 해도 굳은 일을 도맡아주는 딸이 있어 주인장은 언제나 듬직하다고요. 고맙지, 우리 딸. 맞아, 고마워. 그래, 짜증 내지 말고 열심히 하자. 네. 딸의 든든한 지원과 셀프 서비스식 운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 이윤 창출의 비법. 맛있고 싸다고 하는 음식을 향한 주인장의 노력에 오늘도 이곳은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가격은 저렴하게, 하지만 맛의 품격은 더욱 높인 명품 닭갈비. 좋은 음식 앞에선 언제나 웃음꽃이 피기 마련이죠. 주인장의 인심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손님들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행복을 덤으로 얻어간다고요. 직장의 동료라든가 가족의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모든 것이 싹 필 수 있는 곳. 예, 진짜 좋은 곳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처럼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 만드신 거 손님들이 와서 맛있게 드셔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그게 다 감사하죠, 뭐. 손님들은 9,900원에 닭갈비 마음껏 즐겨서 좋고 주인장은 단골 많아져서 좋고 오늘도 살맛 납니다.